챌린저 Q가 지금도 돌아간다고? 그렇지 마. 지금 남아있는 챌린저는 무조건 일단 1000점 아래고 보통. 지금까지 게임하는 챌린저 특징. 오늘 연패 시계 박았음. 자, 사이버거 세트. 이렇게 약간 패가 더 많아요, 무조건. 패가 더 많기 때문에 이 패를 승으로 채우지 못하고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챌린저 있지도 않네. 원래 한국 서버는 4시 큐가 마지막인 게 국룰이에요. 그러니까 4시까지 잡힌 큐. 4시 넘어가면은 돌리면 안 돼. 보통 3시면 다 빠지는데, 이제 3시에서 4시가 그 시간이야. 오늘 패배한 자들끼리의 싸움. 지금 돌리는 챌린저가 있다? 그럼 일단 걔는 제정신이 아닌 거야, 멘탈이. 오늘 많이 졌기 때문에. 여기 한명 있다, 한 명. EDGY IYD. 일단 지금 돌리는 챌린저 점수가 낮아요. 이거 봐, 900점. 그리고 오늘 전적이 안 좋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사실 이 사람도 알아. 이 시간에 돌리면 더안 좋아진다는 걸. 하지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저 심정 다 알지. 오늘 월드컵 결승하는 날이구나. 오늘 FPX가 이겨야 될 텐데. 나 우루프 한 판도 안 해봤는데. 우루프는 보기만 해도 재미없어 보여. 뭐 하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옛날에 진짜 예전에 한판 했었는데 해달래 가지고. 우루프 같은 거 별로 재미가 없어. 중국 서버 연구나 해야겠다 지금. 오늘 FPX 이기면 오늘부터 존나 달려야겠다. 뭐야, 금화됐네? 중국 서버의 특징. 중국 서버 특징이 뭐냐면은, 중국 서버는 점수가 오른다고 Q 수준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이제 왜 마스터에서 듀오 하는데도 왜 지냐 이런 말이 있던데, 애초에 이게 휴면 강등 계정이기도 하고, 중국 서버는 그 챌린저랑 다이아랑 Q 잡아주는 그 시스템이라. 이 점수부터 랭킹 1등까지 그 게임 수준이 똑같아. 그리고 이 서버는 일단, 이 서버를 달리려면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한국 서버는 챌린저 1000점 넘어가는 애 둘이서 듀오하면 페널티가 X되거든요? 이겨도 점수 조금 받고, 지면 엄청 깎이고, 그리고 Q도 상대방 전체적으로 높게 잡아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 서버는 이미 그 MMR이 상위 랭크에 솔로 랭크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 근데 이 서버는 다 듀오기 때문에 그런 그 순수한 MMR을 보전한 유저가 없어요, 위에. 그래서 편차가 더 심하게 잡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전적을 보면은, 이거를 나도 분석을 해야겠다. 일단 듀오가 무조건 있긴 있을 거야. 에이블 어쩌고 어쩌고. 누구랑 듀오지? 솔큐야 이거? Q&A. Q&A인가? 아, 딱 알았어요. 이게 딱 알아버렸어. 자, 이 사람은 일단 니달리랑 카사스를 해요. 니달리랑 카사스를 하는데, 미드가 탈론 아니면 녹턴이야, 지금. 보면은, 탈론. 녹턴?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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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미드랑 듀오를 하는 거예요. 미드랑 듀오를 하는데 미드의 점수를 보면은 다이아 1. 마스터 18점.
그러니까 딱저 점수 때 아이즈를 구해서 듀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실력은 저 점수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조력자가 필요해. 이게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위에 있는 사람 모두가? 용서버에도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는데, 잘하는 애도 많아. 이 서버가 애초에 그걸 반영하지 않아, 별로 실력을. 점수가. 그니까 위에 있다고 그렇게 막, 와, 2200점? 존나 잘하겠네. 이게 아니야. 그냥 이런 애는 말 그대로, 솔직히 이런 애 내가 듀오 구해가지고 듀오로 큐 돌리죠? 그럼 내 방송 보고 도망가요, 무조건. 일단 같은 시간에 큐 절대 안 돌리고. 내 중국 서버 할 때마다 그랬어. 이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내가 1등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안 만나. 그냥 한 판도 안 만나. 그냥 방송 키고 하지 무조건 도망가. 근데 이제 방송 안 키고 할때 가끔가다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한판 돌리고 그날 절대 안 돌려. 왜냐면은 이게 실력으로 올린 게 아니라 듀오 대 듀오로 부딪히지? 그럼 그냥 100점 100패야. 근데 이제 점수는 그 똑같은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점수는 빨릴 대로 다 빨리니까 오히려 이 서버에서 잘하는 애들은 그냥 솔큐 돌리는데 어느 정도 점수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한국 서버 하러 놀러 오는데 이 중국 서버, 이 서버 한 애들 중에 한국 서버 한 애들이 얘랑 한푸카 오맹대 요새 그리고 무슨 트린다미어 장인 이거 중국 서버 안 하고 요 서버 하던데 존나 고속도로로 올라오던데 그냥 얘 어디까지 올라갈까? 얘 벌써 1000점이네. 얘가 이 서버 몇 등이더라? 얘인가? 얘네 얘가 2등이네. 근데 얘는 한국 서버 곱창 났어. 얘도 이제 딱 보면은 눌러서 보면 듀오가 있어요. 마스터 28점짜리. 와, 이거 뭐냐? 이거 설마 이 적정선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 듀오 안할 때는 약간 듀오 할때 이제 딱 점수 올라가면 듀오 안할때 이제 다른 포지션 하면서 살짝살짝 떨궈 주는 건가? 나도 중국 서버 달리려면 이 방식을 채용해서 해야 돼. 이 방식을 채용해서 하면은 솔직히. 아, 근데 19일 시즌 종료면 좀 애매한데. 19일 시즌 종료면 진짜 하루에, 하루도 빠짐없이 200점씩 올려야 돼서. 중국 서버는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매번 늦게 끝났는데,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FPX가 우승 못하면은 막상 달릴 이유도 없는 것 같고 FPX가 이겼으면 좋겠다. FPX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G2가 이길 것 같아. 근데 그런 G2를 소드가 반반간 그리핀은 사례에서 터트렸잖아? 그러면 그리핀이 IG를 안 만났으면 그리핀 진짜 IG만 안 만났으면 우승했을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SKT전에서도 칸이 4경기 내내 이겼어, 탑은. 근데 그게 이제 소드랑 만나버리니까, 탑에서 반반 나오면서, 다 소드가 반반 간 그리핀? 이건 그냥, 그게 그 정도 힘이었을 줄은 몰랐잖아. G2 별로 못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강하길래, 그리핀한테. 그러니까 IG 같은 약간, 탑 미드 몰빵인 팀이 걸려가지고 하필이면, 소드 구멍이 그게 드러나 버린 거야. 사실 소드도 엄청 못하는 건또팀 게임에서는 그게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건 아닌데 하필이면 그 제일 잘 패는 애를 만나가지고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솔랭이랑 프로 팀 게임이랑 완전 다른 게임인데 이게 솔랭이랑 프로 게임이랑 이게 완전 다른 게임, 완전 다른 게임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상위 호환이 아니야. 이 프로 팀 게임이 솔랭의 상위 호환이 아니에요.
이게 서로 그냥 요구하는 능력치가 다른 거고, 그 게임하는 방식이 다른 거지. 이걸 잘한다고 이걸 잘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 롤을 하다 보면은, 그 이게 제일 극단적으로 드러난 예시가, 롤 화면을 보면서 얘기할까? 여러분도 이거 들으면은 솔랭할 때 도움 될 수도 있어요. 화면 바꿔줘, 화면. 보세요, 이게 만약에 블루팀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퍼플에서 하는 게더 좋은데? 이게 뭐냐면은, 제어와드를 이렇게 땡겨서 박잖아요. 근데 지금 퍼플팀이랑 블루팀 시야인데, 퍼플팀이라고 생각을 해봐. 이게 상대 챔피언이 여기로 이렇게 딱 붙어서 지나가면은 보여요. 이게 보여. 근데 이게 엄청 조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칼날부리 먹다가 미드 갱각 나와서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돌잖아? 이게 한 0.5초 보여요. 0.5초 정도 보이는데, 미드에서 딜교환 하고 있으면 이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퍼플팀 미드가 여기다가 제어와드를 안 박아요. 그냥 다 여기나 여기 박지. 뭐 제어와드가 갱 보려고 박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타이밍이 갱 피하려고 와드 박을 때도 있잖아. 근데 이게 솔랭에서는 전적으로, 근데 이걸 또 보는 사람이 있어. 나는 이거 다 봐, 보통. 난 이거 다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 보고 못 보고는 사실 개인 기량이잖아. 근데 이게 팀 게임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봐. 그러니까 그냥 다 여기 박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랭에서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갱을 오는데, 대회에서는 무조건 렌즈부터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달라요, 그게. 다섯 명이 다못 본다? 그 팀은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되게 사소한 거고, 사실 뭐가 제일 크냐면은, 팀 게임을 가면은 정글이 정글 돌면서, 솔직히 뭐가 제일 크냐면은, 정글이 정글 돌면서 상대 정글 위치를 다 예상해줘. 그러니까 자기 동선에 맞춰서 그 정보를 계속 탑 바텀 미드에게 제공한단 말이야. 그니까 이 솔로 라이너들은 더, 그러니까 솔랭보다 더 딜교환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려야 될 타이밍 확실히 사리고, 뭐 딜교해야 될 타이밍 확실하게 더 딜교하고. 근데 솔랭에서도 라이너도 집중하면, 아니 맵 정보는 똑같이, 미니맵 정보는 똑같이 주어지니까 우리 아군 정글 동선은 나한테 보이고, 그 내가 라인전 그냥 타워 옆에 서서, 이렇게 탑인데 타워 옆에 서서 상대 정글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 이거를 예측하려고 하면은 우리 정글이랑 똑같이 예측할 수 있어요. CS도 안 먹고 그냥 타워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은 우리 정글이 바라보는 거랑 똑같이 맵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솔랭에서는 그 얼마나 신경이 고루고루 잘 발달돼 있느냐가 중요한데, 팀 게임은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프로 팀 게임이 솔랭보다 우월한 게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말 그대로. 게임의 종류가 그냥 달라요. 필요한 능력도 다른 거고. 뭔 말인지 알겠죠, 대충. 그래서 오히려 이 탑이 기량이 조금 부족해도 이게 은근히 커버가 돼. 솔랭보다 더. 미드는 좀 딜교환 밀리면 심각해지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 솔랭보다 자기 그 할당되는 신경이 훨씬 더
간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회에서. 딱 이거만 신경 쓰면 된다. 그 타이밍도 확확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근데 솔랭은 그냥 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지 혼자 판단할 수 있는 가짓수가 늘어나는 만큼 점수가 올라가니까. 근데 또 제가 미드탑 원딜은 그래도 솔랭 점수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게 정글은 진짜 솔로 랭크 점수랑 그 대회 실력이랑 아무 연관 없어. 그냥 진짜로. 그냥 솔직히 맞다기 100점 데려가서 써도 대회 더 잘할 수도 있어. 아닌 말로. 그냥 팀게임 잘하는 사람이면. 근데 탑 미드 원딜은 그래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정글 콜을 듣고 움직이는 것보다 그 자기도 자체적으로 상대를 파악하면서 이제 같이 타이밍 맞춰가면서 움직일 수 있게 그 자기가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능력이 또 필요하니까 이 솔랭 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아무튼 그냥 게임이 다른 게임이에요.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다른 게임 해주는 게 아니라 중요시 되는 능력치가 애초에 다르고 다섯 명이서 얘기하면서 이거 보이면 이제 0.1초 백핑? 그리고 상대 위치 어느 정도 다 예상되니까 그거 말해주면서 뭐 조심해야 되고 뭐 어디로 움직일 수 있고 상대가 뭐 노릴 수 있고 이런 거 그냥 자기 원래 솔랭하면 혼자서 판단해야 되는 거를 각 라이너가 자기 상대 라이너에 대한 그 정보를 취합해서 전달해주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솔로 랭크에서 점수를 올리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미드를 예로 들면은 미드가 솔로 랭크에서 점수 쉽게 올리는 방법은 라인전 기량을 올리는 것보다 이제 미드에 덕목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제 라인 있다가 뭐 다이브 될 수 있는 라인 보이면은 다이브 가고 정글 빼고 빨리 가주고 이런 게 중요한 이런 게 이제 솔로 랭크 점수 빨리 올리는 미드의 덕목인데 프로게임 가면 그 별로 그 쓸모가 없어지는 거야. 그런 게 솔로 랭크 점수를 올리는데 필요했던 덕목이 프로 팀게임에 가니까 쓸모가 없는 거야. 왜? 그런 건 그냥 다 되거든 알아서. 그런 것보다 이제 중요한 건 첫 단추를 깨기 위한, 그러니까 첫 스노우볼을 만들기 위한 그냥 순수한 자기의 라인존 딜교환 실력, 이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솔랭에서는 라인존 딜교환 아무리 잘해봤자 별 개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한순간에 역전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오는 거지. 괴리가 정글도 이제 솔로 랭크에서는 정글로 점수 잘 올리는 거, 이제 가면 이득 볼 수 있는 라인 확실하게 캐치해서 그 라인 계속 가기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도 프로 맵 잘 읽기 뭐 이런 건데 프로 팀 게임 가면 또 그런 능력은 또 쓸모가 없는 거야. 프로 팀 게임에서는 정글한테 요구하는 덕목은 이제 싸워야 할 곳에서 이제 상대보다 뛰어난 교전 능력으로 그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한 전투 능력이 필요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솔랭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기는데 솔랭에서는 이 능력이 훨씬 중요한데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뭐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근데 이 중요시 되는 능력의 정도가 달라. 원딜도 이게 솔로 랭크에서 원딜이 이기는 법이 뭐예요? 서포터 로밍 갔을 때 확실히 사려주면서 절대 안 죽어주고, 그리고 이제 솔로 랭크는 또 딜각 그냥 딜각 나올 때만 들어가서 딜각 넣어도 죽지만 않는 게 점수 제일 잘 올라. 근데 또 프로팀 게임 가면 또 그게 아니야. 프로팀 게임에서는 그냥 서로 반반 가고 템 비슷했을 때 누가 제일 빡대를 잘 넣느냐로 또 갈려. 그거 솔로 랭크에서 거의 필요 없는 능력이거든. 그래서 그냥 솔랭이랑 팀게임이랑 그냥 아예 달라. 그래서 오히려 팀게임 잘하는데 솔랭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제 그리고 솔로 랭크가 별로 그렇게 실력을 반영을 안 해요. 진짜로 솔로 랭크가 그 실력의 신뢰성을 좀 많이 잃었어. 이게 닷지 막 이런 거 너무 활성화돼가지고 닷지 없애고 듀오 랭크 없애고 이러면 그냥 솔랭 순위 확 바뀐다니까. 다 술 닷지를 이게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남이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너무 억울해. 진짜 약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그거 같은 거예요. 그거 뭐였지? 그 도와주는 거 있잖아.
뭐 에드온 같은 거예요. 남들 다 씨바 에드온 쓰고 있는데 나만 안 쓰고 있으면은 존나 불편하고 어? 남들보다 느려지고 이러잖아. 그거 억울해서 안 쓸 수가 있냐고. 이게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이 하게 돼. 롤 스마트키도 다 없애줘. 그럼 1위 찍을 듯. 그거 좋지. 스마트키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러네. 아니 스마트키라는 시스템을 누가 생각해낸 거지? 카오스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었는데? 어이없네. 스마트키 없었으면 그건 맞지. 스마트키 없었으면 내가 지금보다 다른 애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씩 느려지니까 내가 훨씬 더 빨라지지. 그건 맞지.